바람. 여섯 가지 바람이 있대요. 이렇게도 써요. 전라도 낫자가. 도시, 시계. 인도말로는 바람이리 아니 바람이 타요. 그것이 지게 인요. 정진 다 아는데 고냥시 한 번씩 써보는 거죠. 시간 낭비 하려고 써놓고 설명하려고 그래요. 인요 정진 십바람이는 다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써야 되죠. 지혜 이게 지금 반야바람이래요. 지혜가 반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가 육바람이에요. 이것까지 더 붙이면은 십바람이에요. 하암계에는 이걸로 주로 많이 나옵니다. 두 가지 다 겸한 건데 주로 후득지죠. 도시는 베풀어 주는 거죠. 누구든지 주면은 좋아라고 하죠. 사랑 받고 싶다고 하는 거. 사랑을 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자기가 줄 생각은 안 하고 받을 생각만 하니까 받으려고 했다가 뭐가 잘 안 맞고 틀어지면은 보따리 흥정하고 이혼하겠다고 하는 게 그게 잘못된 거죠. 베풀려고 주려고 하면은 이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시라고 하는 것은 사랑도 주고 마음도 주고 기술도 자기가 아는 기술도 주고 자기가 아는 지식이나 학문도 베풀어 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재물이나 자기의 능력도 모두 기꺼이 베풀어 주는 것을 보시라고 해요. 그렇게 준다면 이 세상에 경쟁도 없어지고 불평 불만도 없어지고 전쟁도 없어지고 살벌한 거 다 없어지죠. 최대의 행복 완전한 평화를 이루려면 부처님의 육바라밀 사상 보시의 정신부터 가지면 돼요. 보시를 한다면 뭐 남북한이 서로 철조망 쳐놓고 이산 가족이 못 만날 이유도 없잖아요. 그런 정신들이 모두 없어가지고 남북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정신들 없기 때문에 총뿌리를 서로 겨누고 늘 국방비가 남북한에서 국방비가 더 많이 들어가지 뭐 일본이나 다른 중국을 방하는데 국방비가 안 들어가죠 별로. 미친 자 있더니 모두 정신이 썩어 빠져가지고 김일성이나 김일성 아들 김정일이란 말이야. 자기 한 사람의 권리와 부귀 정달을 위해서 모든 백성들을 자기 노예로 만드니 말이야. 자기 명령에 절대 복종하도록. 복종 안 하면 숙청하고 죽여버려요. 남한 사람도 사실은 정치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깊이 가져야 돼요. 될 수 있으면 자기의 당략이나 정권에만 급급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남북한이 빨리 통일되도록 보시의 정신으로 나가야 되겠죠. 베풀어 주는 데는 이유가 없잖아요. 불평 불만도 없는 거예요. 가장 좋아하는 게 보시라요. 누구든지
주는 건 좋지 않아요? 대통령도 주는 건 좋다던데. 그러니까 주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뇌물 같은 게 노비 활동이니 무슨 부정 비리가 뒷구멍에서 성행하는 거죠. 그걸 잘못 악용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계를 지키는 것, 지계. 지계도 다 바람이래 전부. 요즘에는 지계꾼이 없어가지고 이학가꾼이나 있는데 그것도 계를 잘 지킨다는 것은 계랑 것은 인간의 규범이라요. 규칙, 예의 범절, 여러 가지 인간의 윤리, 도덕, 그것이 전부 다 법률이다. 계율아니요. 법률이나 헌법이나 민법이나 이거 다 계율입니다. 그 계를 잘 지킴으로 국민이 이 법을 안 지키면은 국가가 사회가 혼란하죠. 법을 지켜야 선진 국민이 될 수 있고 마음 놓고 평화를 누리고 잘 살 수 있고 행복을 일으킬 수가 있죠.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지계가 필요한 거예요. 지계만 잘하면 악마에 떨어지거나 불상사 사고에 범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지계를 말했고 인욕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인욕은 욕되는 것도 참아요. 인내를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도 극복을 하고 참아 가는 거예요. 요즘에 IMF 때문에 뭐 실직자가 많이 생기고 영세민들만 서민들만 죽어나게 되었죠. 부익부 빈익빈이라 이 사회가 잘못되었어요. 미국이 그렇게 농간을 붙인 거예요. 자기는 돈 놀이해가지고 돈 장사 해먹으려고 자기만 치부하려고 그런 고약한 놈이 이 지구상에서 제일 고약한 나쁜 마음을 가진 놈이 미국이라요. 그러면서 자기는 선진국이라고 떠들고 있죠. 거기다 인욕정신도 없고 지계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려운 것도 참아 나가야죠. IMF 같은 것이 우리 민생고에 참 절박한 그런 현실이지만 그것도 잘 슬기롭게 참아서 극복을 해야 되죠. 그런 것도 우리 국민들은 해야 할 인욕이고 수도자 수행자는 여러 가지 그 오용락에 끄달리지 않고 정말 인내와 참는 인욕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인욕바라지를 세 번째 했죠. 중간에 가장 욕바람 중에 중간이 제일 가운데 토막이 제일 인욕청진. 그래서 중간에다 뒀어요. 중간에 진심이 해이해가지고 허다 말다 그냥 식은 죽같이 되어버리면 맛이 없게 되고 찰기가 없죠. 밀가루로 만든 풀을 냉장고 냉동실에다 뜯 넣어놨다가 나중에 들라고 보면은 못 써요. 풀기가 하나도 없어집니다. 얼어버리면. 그러니까 밀가루 풀은 얼었다가 풀리면 다시 풀을 써도 그건 안 돼요. 그와 같이 돌을 닦는 사람도 그치지 않고 계속 정진을 해야 되지. 정진을 하지 않고 중간에 해이해 부르면 밀가루 풀이 얼었다가 다시 녹아봐도 될 수가 없는 것처럼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정진이 필요해요. 부단한 노력, 성의, 근면 그런 정신이 정진이거든요. 공부도 계속 정진을 하니까 성공을 할 수 있고 성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낙동 강물이 700리를 흐르면서 쉬지 않고 계속 정진하다 보니까 남태평양으로 가서 큰 바다가 되죠. 그와 같이 정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음은 항상 고요하고 침착하고 마음이 청정하고 마음이 여러 가지 부담 없이 갈등도 없이 불안 공포도 없이 마음이 지극히 고요하고 안정되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는 것이 선정이요. 그렇게 함으로써 지혜가 밝아져요. 그것이 여기서 반야바라밀이요. 지혜바라밀이. 그것까지 해서 일반 대승불교에서 육바라밀인데
사음계에서는 일성불에서는 방편, 원역, 지를 말합니다. 방편이라 하선 도가 높은 사람은 모든 근기에 대해서 모든 사물에 대해서 때와 장소에 알맞게 좋은 방법과 편의를 얼마든지 자아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병이 들었으면 병을 잘 고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바로 방편이고 어려운 일과 고난과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방편이라요. 방편이라니까 거짓말도 방편으로는 해야 된다는 그런 식 방편이 아니라 방법 편이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편자거든. 방편, 방법 편이라는 뜻이에요. 방편이란 말이에요. 방은 방법이고 편은 편이 제일 좋은 편이한 거. 그런 도를 밖에 통달해서 선정 지혜나 인욕정진의 힘이 넘쳐 흐를 때 방편의 힘을 모든 중생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초능력이 나오니까 그 초능력이 다 방편이라요. 그 다음에 그것도 중간에 가서 하다 말다 에이 귀찮다 뭐 중생 제도하기도 힘들다 그렇게 자꾸 마음이 해이하면 안 될까 봐 큰 원을 갖고 항상 중생계가 닿을 때까지 세계가 닿을 때까지 허공계가 닿을 때까지 항상 쉬지 않고 계속 중생을 교화하고 성불을 위해서 늘 수행정진을 하겠다고 하는 중생교화를 하겠다는 그런 큰 원 사홍서원이 바로 그거죠. 대표적인 거죠. 중생을 다 건드리다 번뇌를 다 끊으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그런 원을 가지고 원이라 해서는 하나의 희망이요 설계요 하나의 목표거든. 목적. 목적이 없이 설계가 없이 어떤 일을 이루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원이 필요하니까 원바람. 그 다음에는 역바람이 여러 가지 열의 열 가지 힘 같은 거 저희 보면 열의 침력 같은 게 나오죠. 법력이나 도력이나 신통력이나 유실력이나 그러한 여러 가지 불가사의한 힘 그런 힘을 가져야 되죠. 우리 일반 법무들도 힘이 있으면 어깨를 채고 다니죠. 주먹심이 좋든지 배심이 좋든지 또 그런 체력은 없더라도 돈이나 있으면 또 금력이 있으면 내가 부자다 하니까 부자들 어깨 재고 다니죠. 부자는 저 먼 나라에 가서 있어도 돈 한 푼 없어도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말이죠. 그게 다 현금으로도 볼 수가 있고 하니까 자기가 늘 믿는 힘이 있잖아요. 그것도 힘이죠. 금력도 힘이고 또 여러 가지 체력도 힘이고 또 부귀 영달을 이룬 권력, 권력도 힘이죠. 그러나 부처님은 그런 힘이 아니에요. 옥은 오력하는 저 오력 다섯 가지 힘, 믿는 힘, 또 저 정진하는 힘, 염력, 그러니까 실력, 염력, 진력, 정력, 해력, 복력, 복을 많이 지어서 무루복을 많이 지어서 복의 힘, 또 법을 투철하게 받게 잘 알아서 법력, 여러 가지 유실력, 여러 가지 신통력, 여러 가지 원력 그런 것들이 다 힘이라요. 우리 중생은 업을 지으면은 업력에 끌려가지고 업력에 노예가 되지요. 귀신한테 홀려놓으면 귀신 지키는 대로 가듯이 업을 지어놓으면은 업에 끌려서 업에 따라서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범부 중생들의 소치지만 불보살들은 업력이 아니라 부사이 여기라 불가사의한 힘 그런 부사이역 부사이역은 업력이 아닌 원력으로서 이루어지죠. 원력이나 정진력이나 정진하는 힘이나 그런 것들이 힘이 법력이나
도력이나 이런 건 많네요. 그런 힘이. 유신력이나 이런 힘들을 다 갖추는 거예요. 또는 친통력이나 친통력. 그게 역바람이고. 지바람이란 저 육바람이라서 지혜바람이라고 비슷하지만 여기서는 대지바람이에요. 큰 지혜, 대력, 대원, 대방편인데 다 근본지와 후득지. 여기는 주로 근본지라면 이 지바람이란 근본지와 후득지까지 다 겸한 거예요. 근본지라서는 뭐냐면은 본각을 가리킵니다. 일체 중생이 모든 중생들이 다 본각이 다 있죠. 본각은 바로 불성자리, 본래의 뿌리, 본래의 깨달음. 석가모니와 똑같은 마음자리가 본각자리. 본각하면은 우리는 말각에서 지말적인 각에서만 헤매죠. 시각, 청각, 보는 시각, 귀로 듣는 청각, 냄새 맡는 후각, 미각, 촉각, 지각, 그런 것은 말각이요. 본각이 아니고, 그건 남으로 말하면 가지와 비파리 같은 여섯 가지, 육각은 말각이라면, 불성짜리 본래 근본지짜리는 뿌리와 같은 본래의 각이다. 그래서 그걸 본각이라고 합니다. 본각을 그냥 방치해 두면은 아무 그런 효과가 없잖아요. 본각을 개발해 가지고 후득지가 필요하거든요. 후득지는 뭐냐면은 시각이라 합니다. 부처가 되면은 시각을 이루었다고 하죠. 처음으로 이제 깨달아요. 화엄경의 시성 정각이라고 합니다. 비로소 정각을 이루었다는. 화엄경에 석가모니께서 처음으로 정각을 이루었다고 시자하고 각자하고 해서 시각이요. 후득지는 선천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그 지혜를 근본지라 하고 본각이라 하고, 그러나 후천적으로 바꿔서 노력을 해서 얻어야 되니까 그 지혜를 후천적으로 뒤에 얻는 지혜를 시각이라 하기도 하고 후득지라도 해요. 그거 두 가지를 다 완성하는 것이 칫바람일의 제일 마지막 지바람일이요. 대지바람일. 대지바람일. 돼지바람일. 돼지. 말, 소, 가듯이. 최고운 선생이 근돼지 아들이라고 하죠. 최고운 선생은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근돼지에서 나왔다고 그런 전설이 있죠. 그러니까 경주 최씨의 시조는 최고운이고 최고운 이상은 없어. 돼지니까. 김대지에서 나왔다고. 돼지나 돼지나 뭐 비슷하죠. 말 발음이. 금강과 같은 반야로서 전덕에 이르러가는 그러한 바람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을 말한 경이다. 요진 삼장, 천축 삼장 법사 구마라십이 금강경을 번역했다. 그 말이죠. 요진은 요흥, 요견이 진나라 후진 때요. 진시황 진나라는 선진이고 남북조 시대에 성이 요씨가 된 진나라가 요진입니다. 그걸 구분하려고 요진 성을 따가지고 진시황 성은 뭐죠? 진시황 말장성 쌓고 병마총 만든 사람. 진시황은 그분도 진은 진인데 그때는 선진이. 그분 성은 뭐죠? 진시황. 요지는 아니라요. 그거는 진시황 성은 이상한 성자요. 이런 자 있어요.
영자, 넉넉한 영자, 영씨라요. 영씨인데 사실은 영씨가 아니라 여씨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불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 시시왕 아버지는 정말 여불이다요. 여불이가 천하 절세긴 그 좋은 나라 한단에서 그 인류가는 미인을 얻어가지고 살았거든. 살아가지고 진시왕을 잉태한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진시왕 그 앞에 임금이 누구냐면 장왕인가? 진나라 장왕인가? 그래. 그분한테 바쳤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데리고 살던 그 가장 천하절세 그분이 이제 진시왕 어머니가 되고 바로 장왕 왕비가 왕후가 되었죠. 그래서 거기서 나누니까 나누니까 사실은 거기 가기 전에 여부리한테서 임신했으니까 자기 아버지 여씨라요. 그러니까 자기도 여씨지만은 영씨 진나라 장왕의 왕비로 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왕통을 이었죠. 이상한 족보가 이상하죠. 저러 우리 사생활 거지냐 정권을 잡은 사람들 족보도 보면 이상한 분들이 있어요. 지금 누구라고 내가 말을 안 해서 두 사람도 좀 족보가 이상한 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는 선진 시대고 영신지 여신지 구분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여부리가 영정까지 지냈죠. 그래서 여부리를 아버지라고 했어요. 중부라 했던가. 그 여부리를 진시황이 자기가 집권하면서 이분을 중부라든가 뭐라든가 이렇게 자고는 무슨 아버지라고 붙였어요. 확실치는 못하는데 의아버지라고 한 거요. 의아버지가 아니라 참아버지지. 요진시대 천축의 인도 천축국. 인도를 천축이라고 하는데 천축이란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달나라입니다. 달나라. 달나라를 천축이라 하기도 하고 인도라 하기도 하고 신독이라 하기도 하고 지금 인도나라. 그러나 엄격히 따지면 구마라십은 인도가 아니에요. 구자국 서역 이쪽에 파키스탄 그쪽 가까운 지역에 구자국 사문이라 구자국에 태어났어요. 거북구자 구미라고 구포하는 구자국에 태어난 사람이요. 왕족이라요. 사실은 이 구마라시기. 그런데 천재요. 삼장법사 중에는 전무후무한 최고 1인자요. 이 구마라십이. 구마라십은 어려서부터 어른 이상의 그런 직견이 있다고 해가지고 구마라십은 번역하면 동수라고 번역합니다. 동수. 동수 보살이죠. 구마라십. 나십삼장이라고도 가지요. 삼장법사 중에 최고 1인자요. 이분 전에도 많이 있었고 이분 후에도 많이 있지만은 구마라십 삼장법사의 번역이 최고로 제일 잘 된 거예요. 그러나 삼장법사로 유명한 분은 또 따로 있죠. 서유기에 나오는 현장법사 손오공하고 같이 서역 천축국에 가셨던 그분은 범본을 거기 가서 배워가지고 범본을 가지고 와서 범본대로 착실하게 번역한 분이에요. 구마라십은 범본을 가지고 번역은 했지만은 자기가 불교를 잘 아는 차원에서 중국 글에 맞도록
중국 문체에 거의 다 주로 더 치중을 해가지고 불교 대의에는 어긋나지 않지만은 번본 고대로는 번역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번본이 좀 말이 조금 난삽해도 구마라십은 그것을 그냥 걸러가지고 엑기스만을 그냥 중국말로 중국글로 그냥 옮긴 뿐이고 현장법사의 번본을 가지고 중국말로 번역한 것은 그대로 번본에 충실하게 그대로 번역을 했어요. 이 금강경 번역도 여러 사람 번역이 있습니다. 구마라십 외에도 현장법사, 보리유지, 또 축법호, 송시호 모두 여러분들은 한 7, 8명 번역이 나와요. 진제삼장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나 중국이나 한국에서 일본에서 주로 이제 금강경은 구마라십 것을 제일로 애독을 합니다. 그래서 구마라십 번역을 지금 여기서도 그걸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야기하다가 뭐 한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